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부자 되는 법. 네. 부를 지키는 법. 네.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네. 한국 5년물 채권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매일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네. 외국 자본이, 네. 토끼는가, 안 토끼는가, 네.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중간 추세선, 잘 보시고,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내려가면 사는 거고요.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이 파는 거고, 네, 요것도 파는 거고, 지금 요거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74,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넘는지 여부, 네,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 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보시면. 요게 미국 CCC 네. 그래서 요거 하이일드 네. 고위험 고수익 다 아시죠, 이제? 그런데 요 CCC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꺾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일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 파는 거고요. 네, 이렇게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별로 안 샀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자금이 안 들어온다.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AA 투자 최적격 등급. 자, 이건 변화가 심하죠. 네, 그만큼 뭐가 들어온다? 자, 내려오는 거니까 사는 겁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좋은 회사부터 돈을 투입하자.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네, 하이힐드 고수익 고위험 그 채권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네, 안심할 때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 월봉입니다. 자,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제가 일단 오전에 지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표 요 선만 보지 마시고 네, 거기 있는 값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각 지수마다 좀 틀립니다. 값이. 그래서 LS, R스퀘어드 지표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떤 숫자가 나올까? 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0 구간입니다.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98인가요? 그랬죠? 네. 그 다음에 R스퀘어드는 0.91. 네. 이렇게 해서 지표 값을 한번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0.3을 한, 마이너스 30을 한 이유가, 그30 부근에서 어떤,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네 군데.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네. 근데 여기는 거의 조금 더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건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R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R스퀘어드 값이, 자, 얼마냐? 0.9. 자, 아직 얘는 좀 남았고, 얘는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 거는 네, 이제 우리는 이제는 뭘할수 있다고요? 예,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네, 뭐 완전 100% 여기 다가 아니라 야, 한이 정도 왔으면 저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슬 몸을 풀어도 된다. 네, 그렇게 이거는 우리 채널만 하는 거죠.
다른 채널 한번 다 한번 보시고 그런 채널 있으면 저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저도 한번 좀 보게 어떻게 설명을 하나. 예,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 자 마이너스 30, 네, RLS 그 다음에 R 스퀘어드 0.9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다 힘드시면 네, 부자가 되기 싫으시면 네,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이것만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옆으로 세팅을 해놓으시고 마이너스 30 도달했네 안 했네 그것만 체크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모양도 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나우지스 그 다음에 지금 장 마감에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네, 코스피 지수. 그래서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있다. 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예, 네.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요? 네, 일시적인 저점이다. 네, 파동상으로 A파, B파. 자 보시겠는데, 자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지금 LRS 얼마죠? 네, 마이너스 16.5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30 가려면 멀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R 스퀘어도 얼마죠? 네. 0.3밖에 안 됩니다. 네. 아직 몇달 남은 것 같죠? 느낌에?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왕대박 꿀팁.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괜히 시파동에 들어가셔서 손해나지 마시고, 그냥 쉬십시오. 네. 지금 댓글 보면, 아직도 살짝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능력이 되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요, 이런 장에서는 다 깨집니다. 네.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네. 수익을 좀 낼까? 네. 꼭 명심을 하시고요. 네. 지금 아래 그림자 네, 들어왔습니다. 네. 매수세. 그렇지만 여기 몸통을 딱 보니까, 네. 엄청난 네, 매도세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의 공방, 네, 음하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후행스팬. 자,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캔들 밑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캔들 위에 있으면 항상 이런 상승, 캔들 밑에 있으면 하락.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지금 여기 그 IMF 때부터 올라오는 피보나치를 봤을 때 38.2%라인에서 지금 엄청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수치, 네.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입각한 기본 수치는 네. 한달 지나고 지금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거래량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3월 달. 네. 상당한 중요한 날이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 보시겠는데요. 자, 일부 매수세 들어왔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매수세는 개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piercing line. 네, 여기 50%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상승 예고 패턴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파동상 C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언제 급변할지 모른다. 네, 괜찮습니다. 모습도 그다음에 매수세 들어왔고, 그다음에 RSR 스퀘어드 지표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5월 중순 네 그렇게 잘좀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후행스팬 밑에, 아직 무슨 추세죠? 그러면 이제, 다 아시죠? 이제, 하락 추세.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도 엄청난 공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이런 캔들 모양과 거래량까지 떴다. 네,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공방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 팁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다 매도세죠? 네, 매도세. 여기 힘도 못 빨리 하고요. 네. 그러면, 매수세. 어떤 게 좀더세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 이 매도세가 훨씬 더세 보이죠. 네,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데 아마 이 매수세가 전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일봉에서 지금 뭐 상당한 지금 뭐 변화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같이 놓고 좀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자, 잘 보이시죠? 네. 요거는요. 예, 선물 차트고요. 다우존스. 네. 그다음 요거는요. 코스피입니다. 요때 날짜가 얼마냐면 2월 13일입니다. 여기 날짜가 얼마냐면 2월 13일입니다. 여기 고점이. 여기도 고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양이? 자,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똑같죠? 지금 4파 반등 주는 것도 똑같죠?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장중에 좀 보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캔들 모양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요 캔들 모양하고 요거랑. 그죠? 요거는 이제 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그 모습이니까 여긴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똑같죠? 네. 지금 요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미국 선물 시장을 보시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때는 미국 시장과 뭐 다우지수 아니래도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들부터 보시면 네, 음봉이 생겼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의해서 여기 갭으로 떴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매수세 들어온 모습. 네. 그래서 어디까지 도전했다고요? 네. 50% 라인까지 도전을 했지만 네, 요렇게 밀려 있는 모습이다. 자, 이유는요? 네. 미 선물 시장의 영향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매수세는 들어왔는데 예, 요 아래 그림자의 매수세입니다. 요거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들을 이제 공부 다 이제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양은 전통적으로 기준가가 기준이 삼는 가격이 종가입니다. 종가. 그다음에 서양은 고가와 저가입니다. 제가 항상 피보나치 파동을 그릴 때도 보면 피보나치도 보면 다 여기 고가와 저가를 기준에서 합니다. 파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양 같은 경우는 캔들이나 아니면 일목균형표 요런 거를 설명을 할 때는 다뭘 기준으로 한다? 종가 기준이다. 종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네, 오늘 요 종가가 어디 근처에 있죠? 네, 여기 근처에 있죠. 38.2% 라인.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네, 시장이 어떻다고요? 좀 취약하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양의 어떤, 그래서 저도 여기 고가, 저가, 요거 계산할 때, 네, 피보나치 요거, 이런 값을 계산할 때도 항상 뭐로 계산한다고요? 네, 고가와 저가로 계산한다. 그런데 캔들을 볼 때는 어디를 본다고요? 네. 종가를 본다. 현재 오늘 종가는 여기죠? 네, 여기. 네. 그래서 요 종가를 보니까 네, 38.2% 라인에 가깝다. 그만큼 요 부근에서 상당히 저항을 받는 것 같다. 미국 시장은 네, 50% 정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일단 50% 라인까지 갔다가 지금 네, 38.2% 라인 근처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목균형표 시간당 기본 수치코 자, 요게 31일입니다. 이때 어떤 변화를 보일지 한번 여러분들 하고 저하고 같이 잘좀 보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후행스팬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캔들 밑에 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파동상으로 3파하고 그 다음에 4파 진행이 됐죠. 자, 만약에 흐름이 내려오면요, 올라가면은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오겠지만, 자,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자, 저는 여기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1.8% 라인까지. 여기가 최후의 저항선, 아니면 조금 더 가면, 많이 가면, 네, 78.6% 라인까지. 네, 지금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요. 네, 다 열어놔야 됩니다. 밑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후행스팬, 네, 캔들 밑에, 네,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도 추세상으로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자, 그다음, 자, 일단 그럼 다음 주 상황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여기 기본 수치도 있고, 구도 있고, 그다음에 피보나치도 어떤 의미 있는 구간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자, 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요 의미, 다우지수와 커플링한다. 이제 의미 아시겠죠? 확실하게 미국 시장과 거의 완벽한 세트로 움직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예, 2255 고점으로부터, 여기가 고점이지만 다우지수나 다우 선물 지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여기로 기준 삼아서 계산하는 게 맞다. 왜요? 네, 서로 커플링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파, 2파, 3파까지 일단 진행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3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파는 계속 움직이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1759입니다. 이제 우리 이론 값은 계산해 놨으니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아, 여기 248입니다. 네, 260, 286이 아니라. 네, 그래서 286인가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 고점으로부터, 네, 이제 밑으로 빼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5파는 1파일 때는 여기 고점으로부터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1파에 3파의 길이, 네, 504를 빼주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1255까지. 자, 그래서 지금 대산도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진행이 돼 봐야 되겠지만, 요 C파가, C파 동이, 네, 그냥 C파로 끝날 것이냐. 예를 들면 요거 1255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세계 경기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서 그게 C1파로 끝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상황, 예, 전 세계 모든 시장은, 전 세계 세계 대장주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거길 다 커플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미국 저도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다 판단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요거 요 그때그때마다, 자, 파동을 한번 카운트를 한다. 지금 여기 고점, 네, 그다음에 여기 고점 이렇게 다 바뀌었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운트해 나가시면 우리가 대략적인 C의 5파까지의 파동을 우리가 잘볼 수가 있다. 네, 자, 뭐큰 파동은 제가 토요일날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좀 보시면 되겠고, 동향은 종가 기준이다. 끝나봐야 안다. 예, 동양적 사고방식이고, 서양 애들은, 예, 고가와 저가를 기준한다. 종가 무시. 그냥 무조건 막, 좀 급하죠? 여기가 더. 네. 자, 환율로 가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네, 월봉을 보시면, 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왔다. 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 자, 윗그림자 보이시죠? 네, 아래 그림자 보이시죠? 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환율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네, 1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네, 여기 이제 그 추세대 구간, 네, 그 구간에는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 안에 있으면서 좀 봐야 되겠다. 자, 월봉상으로는 지금 바람이 예, 생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상황을 잘 봐야 되겠고요. 자, 파동상으로 지금 1파, 2파, 자, 3파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종가가 아니면 여기 있는 저가가 잘 보십시오. 요거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저가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요. 요렇게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네. 이게 1파가 되는 겁니다. 3의 1파. 바뀌는 겁니다. 파동이. 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그렇게 돼야 네, 설명이 되죠. 왜? 여기 있는 3의 2파를 깼기 때문에 이게 3의 1파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3의 2파, 그다음에 3의 3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동상으로. 네. 댓글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요 저점을 깨야 된다. 자, 그거는 네. 우리 텍스트북에도 나온다. 자,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요거? 네. 후행스팬 캔들 위. 자, 무슨 추세죠? 네. 상승 추세. 자,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달 상황, 4월 달.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네. 4월 기본 수치 9.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기한 모습 처음 보시죠? 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이 웨이브 캔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 1296원부터 해갖고 지금, 네. 완전히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안정이 돼 간다. 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을 가시면 네. 주봉에서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캔들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요 저점을 깨야 된다. 그러면 파동이 예, 이게 3의 1파가 되는데 자,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구름대. 이 저점으로부터 계속 올라온 이 매수세 어마무지하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일부분 주봉상에서 매도가 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구름대 지지 여부를 네, 잘 관찰하면 되겠고 여기 있는 양봉에 네. 요거 무슨 구간이죠? 네, 지지 구간,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모습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다음, 이달 말하고, 그러니까 4월 달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요쪽 안에서 좀 잘,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네, 괜찮겠죠? 안정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후행스팬 캔들 아직까지 위입니다. 네,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일봉 가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보면, 네, 자, 보십시오. 자, 일봉은요, 지금 요렇게 스타 캔들 떴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안에 있는 양봉에 여기 지지 구간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있네요. 얘가. 예,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아직까지 캔들 위, 자, 캔들 머리 위쪽에 와 있죠? 네, 조만간 이렇게 내려오면요, 네, 당분간 내려올 것이다. 그렇지만 내려오더라도 여기 있는 구름대의 지지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까만 선이 뭐냐면 240일 선이다. 이거는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쓰는, 네,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요 위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네, 요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요 이동 평균선 밑에 있으면요, 하락 추세, 그렇지만 지금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상방으로 가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240일 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부근에서 엄청난 네,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따가 제가 또 금은 종합시황 또할 거고요. 내일은 제가 토요 특별 브리핑, 네. 그게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예, 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불을 지키십시오. 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